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들 질렀나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지를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이거 하나쯤은 질렀지 않았을까 싶어요. 샀습니다. 아마존 박스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이거 씩 웃고 있는 거 보면은 너 요 녀석 이래도 안 질러? 이렇게 가격을 내려도 안 질러? 네가 안 지르고 얼마까지 버티는가 보자 하면서 마치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제일 놀랐던 적이 언젠가요? 저는 두 번 있는데요. 첫 번째는 CPU. AMD랑 인텔이랑 막 박터지게 싸우던 2010년 이전의 그 시절, 인텔에서 펜티엄 4 다음으로 갑자기 코노라는 CPU를 내놨을 때. 그때는 제가 AMD를 쓰고 있었는데 코노 CPU를 처음 접해보자마자 CPU 성능 차이를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컬처 쇼크를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 시절을 저와 같이 보냈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넘어왔을 때, 컴퓨터 전원을 딱 키면 컴퓨터에서 우웅 드득드득드득드득 하면서 한참 뒤에 윈도우 로고 뜨고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SSD를 삼성에서 나온 830 64기가짜리를 처음 써봤거든요. 그때 드득드득 소리도 하나도 없이 10초 만에 윈도우 바탕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보고서 엄청나게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SSD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이 NVMe라는 방식 같은 경우는 과연 더 얼마나 빠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파일 복사 작업, 과연 얼마나 빨라질까요? 박스를 보면 너무 가벼워서 이게 안에 뭐가 내용물이 들어있는 건지 안 들어있는 건지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뒷면을 보면 내용물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빈 박스 아니니까 안심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에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있어요. 3400이라는 숫자, 1TB 3D NAND, 5년 보증 기간, 요게 주 내용이고 나머지는 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뜯어보면 개봉실 되어 있고요.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설명서도 이상하게 개봉실로 해놨어요. 인텔 생각나게. 어우, 설명서는 중고딩 때 사용하던 국어사전, 영어사전처럼 아주 빡빡하게 써있어요. 이리저리 살펴봐도 한국어는 없고요. 주인공인 내용물을 꺼내보면 이렇게 자그마한 SSD 하나가 나와요. 2280 사이즈라 8cm라는 뜻이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정말 가벼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샀던 SSD가 삼성에서 나온 830 64기가짜리였는데요. 그걸 16만원에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10배의 용량이 넘는 1테라짜리를 200달러가 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건 참 세월이 빠르죠.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글자가 저를 약간 불안하게 하긴 하지만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SSD로 갈기 전에 원래 달려있는 512기가짜리 M.2 SATA3 방식 SSD가 지금 달려있어요. 아이들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전력 소비가 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전원을 켜고 오랜만에 본체를 안 누려도 돼서 정말 편하네요. 일단 부팅이 끝났고요. 새로 산 SSD는 달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C, D, E 3개의 저장 장치가 달려있어요. C 드라이브는 도시바 Q300 Pro 256기가짜리고요. D 드라이브는 하이닉스 512기가 M.2 SATA3 방식, E 드라이브는 얼마 전에 저를 엄청 애먹게 한 웬디 8테라 하드예요. 이렇게 3개가 달려있고요. 아무것도 안 한 아이들 상태에서는 대략 55W 정도를 먹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방열판이 씌워진 상태에서 아이들 온도는 방열판이 씌워진 상태에서 아이들 온도는 30도고요. 그렇다면 아이들 온도 30도에서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벤치마크를 돌리면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D드라이브에 해당하는 512기가 M.2를 돌려보겠습니다. 실행. 잠시 기다리죠. 방금 벤치가 끝났고요. 벤치마크 결과값은 SSD 중에서도 그래도 준수하게 잘 나왔어요. 최대 온도는 42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일단 원래 달려있던 SSD를 대충 살펴봤으니까 컴퓨터를 종료하고 요 SSD 자리에 원래 있던 걸 제거하고 새로 가져온 웬디 블랙 SSD를 달아볼게요. 오, 이번엔 뭔가 수월합니다. 이제까지 벤치들은 할 때마다 컴퓨터를 죄다 뜯어내야 돼가지고 정말 한참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 금방 하고 자야지 그런 생각들이 참이 계획이 깨졌는데 여기 약간 아쉬운 게 막시무스 X 히어로 요 방열판을 두 개 다 주지 왜 방열판을 위에만 주고 아래는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래 위 둘 다 NVMe 지원하면서 하긴 새로 나온 보드는 방열판 두 개 다 주던데. 나사 두 개를 제거하고 살살 떼어내면 이 떼어낸 방열판을 보면 이렇게 서멀패드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SSD에서 발생한 열을 얘가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 있던 SSD를 빼내고 이번에 새로 산 웬디 블랙 SSD를 달아줍니다. 이 스냅쿨러가 저를 계속 가로막네요. 끼우기가 조금 자세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본체 안 내리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딥니까. 오른쪽 나사를 절반 정도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왼쪽 나사를
조여줍니다. 한 번에 한쪽 나사를 너무 넣으면 서멀패드가 균형있게 눌리지가 않기 때문에 절반 조여주고 절반 조여주고 나머지 꽉 조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서멀패드가 골고루 눌려요. 이렇게 장착했고요. 파워를 켜고 직구 제품을 사면은 제일 불안할 때가 이럴 때예요. 처음 장착하고 나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 때. 제발 시작 버튼 마우스 오른 클릭 디스크 관리 밑으로 좀 내려보면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알 수 없음 초기 안됨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 클릭 디스크 초기화 확인 이쪽 글씨가 온라인으로 돼 있죠. 여기 검은색 부분에 마우스 오른 클릭 새 단순 볼륨 다음 마침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면 예, D드라이브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좋아. 다행입니다. 초기 불량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일단은 아이들 상태에서의 온도를 한번 봐보면 아이들 상태에서 온도는 그냥 일반 M.2가 30도였는데 6도가 더 높은 36도예요. 역시 NVMe 방식이다 보니까 기본 온도가 좀 높아요. 무려 6도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이들 상태에서의 전력을 한번 봐보면 아이들 상태에서 전력 소비는 대략 58에서 59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아이들 상태에서 전력 소비를 보니까 대략 3W 정도 더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디스크마크를 실행해서 디스크마크를 실행했을 때 얘가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봐보죠. 실행. 잠시 기다립니다. 방금 벤치가 끝났고요. 뭔가 숫자가 엄청나요. 이 숫자들이 각각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 뭐 400에서 500보다가 막 천 단위를 보게 되니까 뭔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연 느낌인지 실제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최대 온도는 46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아까 전에 일반 SSD는 42도까지였는데 대략 4도 정도가 높게 측정이 돼요. NVMe가 온도가 높게 나와가지고 성능이 낮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방열판이 달려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서 성능상의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일단 시스템 종료하고요. 이번에는 둘 다 달아볼게요. 제가 가진 막시무스 X 히어로보드는 이쪽 위에 한 군데 그리고 이쪽 밑에 한 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달아볼게요. 맨날 컴퓨터를 뜯었다 풀었다 하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M.2를 추가로 달 때는 메인보드 박스 안을 잘 살펴보면 M.2를 달 수 있게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여기 볼트 밑에 보면은 2242라고 써 있고 여기는 2260이라고 여기 위에 써 있고 여기가 2280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달아줄 건 2280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2280 자리에 메인보드 박스 안에 들어있던 이 부품을 사용해서 이쪽 부분에 잘 돌려서 껴줍니다. 손으로 대충 안 돌아갈 만큼만 해주면 되고요. 이 M.2를 껴주고요. 껴주고 얘를 살짝 눌러서 나사로 마무리. 나사는 너무 꽉 조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안 돌아갈 만큼만 해주면 되고요. 어차피 진동이 없는 SSD니까요. 이쪽에 장착이 끝났습니다. 빼놨던 팬을 다시 장착해주고요. 자, 이렇게 다 장착해서 이쪽에는 NVMe SSD, 이쪽에는 일반 M.2 SSD를 달았어요. 파워를 켜고 오늘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어? 뭐라는 거야? M.2 SATA 디바이스 M.2 SATA 디바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는 거 보니까 뭔가 그쪽에 M.2를 달지 말래요. 한마디로 위에 M.2를 달고 밑에 NVMe를 달으라는 뜻인가 봐요. 웬디가 저를 또 고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일단 재빠르게 다시 달고 올게요. 여러분 머리가 나쁜 몸이 고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NVMe와 M.2의 자리를 잘 알아보고서 장착을 해주세요. 안 그럼 저처럼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아니 뭐 사람이 이쪽에 달 수도 있지 둘 다 호환되게 만들었어야지 사람을 헷갈리게 한 이 보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면은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에 달려있던 방열판을 이 NVMe가 열이 더 심하니까 얘를 밑에 달아야 되니까 이 방열판도 밑에다가 이식해서 달아줄게요. 방열판을 이식시킬 때 요 고정되어 있는 요걸 빼야 될 때는 끝에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빼주면 돼요. 장착해서 이쪽에 넣어서 이쪽에 넣고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빠지거든요. 예,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이걸 다시 여기 이 두 군데다가 다시 이식합니다. 이렇게 두 군데 이식했으면 위에 있던 방열판을 이제 이쪽에 달 수 있어요. NVMe를 이 밑에 달아주고 그리고 방열판을 이쪽에 달아줍니다. 오른쪽 반쯤 넣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왼쪽도 끼워줍니다. 야, 이렇게 교정이 됐고요. 이제 남은 건 이 위쪽 2280 나사를 달아주고 그리고 M.2도 끼우고 웬디 하드 이놈의 웨턴 디지털 씨 웨턴 디지털만 끼우면 뭔가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M.2, 이쪽에 NVMe 이렇게 둘 다 장착이 끝났습니다. 마무리로 다시 펜 달아주고요. 원래 이 펜은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는 거의 필요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순행 방식이다 보니까 이쪽에 전원부를 시킬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는 이건 있어봤자 거의 뽀대용도 이외에는 거의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파워 온! 제발 이번엔 한 번에 인식 되라. 제발 한 번에 인식 제발. 뭐라고 뜨긴 하는데 이번에도 이 F1을 누르래요. 한번 해볼게요. 고급 탭에 가면 내장 장치 구성에 이게 1번이 위에 거고 2번이 밑에 거니까 밑에를 4로 바꿔주고 4를 하게 되면은 사타포트 5, 6번이 비활성화 된대요. 4X로 바꿔주니까 5, 6번 인식이 안 돼서 윈도우 부팅이 안 되네요. 일단 끄고 그래 웬디를 선택했을 때부터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예상했어. 사타포트가 위에서부터 1, 2, 그리고 3, 4, 그리고 5, 6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자 5, 6번이 사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거를 좀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하나씩 위로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빼서 한 단계 위로 자 이렇게 하면 5, 6번은 비어있고 위로 갔죠 둘 다? 이젠 될 거라 믿습니다. 파워 온! 이게 두 개 달기가 힘든 거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고생하면은 고생을 하면 한 만큼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절대 머릿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철권 같죠? 모르면 맞아야지. 자 과연 인식이? 인식이 다 됐어요. 윈도우도 살아있고 내장 장치 구성에 가보면 자 4X로 돼 있고 확인했으니까 F10 누르고 엔터. 자 과연 윈도우가 부팅 될까요? 이제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윈도우 부팅 돼야죠.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윈도우가 부팅 됐고요. 내 컴퓨터를 들어가 보면 아 좋습니다. 다 인식됐어요. C, D, E, F 다 인식됐어요. D 드라이브가 NVMe, F 드라이브가 512기가 M.2. NVMe의 웬디 블랙과 M.2 사타3를 둘 다 달아보니까 아이들 전력 소비는 대략 57에서 58, 거의 58 정도를 먹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D드라이브와 F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D드라이브가 NVMe, F드라이브가 일반 M.2거든요. 제가 이렇게 폴더 하나, 파일 하나,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폴더 하나, 파일 하나 놨는데 폴더는 21기가에 파일이 6,095개가 있어요. 자잘하게 나눠진 파일이고요. 그리고 9900K라는 파일은 단일 파일 하나가 24.4기가. 그래서 이 자잘한 파일을 압축할 때 시간 차이와 이 9900K를 이 폴더 안에 똑같이 하나 복사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오른 클릭한 다음에 반디집을 사용해서 zip 파일로 압축하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9900K라는 파일 하나를 같은 폴더 안에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잘하게 나눠진 이 폴더 파일도 하나 복사본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팀에서 제가 게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3D마크 있죠? 3D마크 로딩을 한번 봐볼게요. 벤치마크에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랑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 요 두 가지 로딩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제까지 NVMe 방식 웬디 블랙 SS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소문대로 파일 복사에서는 박스에 써있는 이 하이 퍼포먼스라는 글자처럼 엄청난 속도를 보여줍니다. 파일 복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파일 복사는 빠르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 예를 들자면 3D마크에서 점수 차이도 거의 나지가 않고 게임을 로딩할 때도 로딩 속도 차이도 거의 나지가 않고 파일 복사는 빠르긴 하지만 뭔가 아직까지는 이 NVMe 방식이 우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NVMe라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SATA 3 방식에 비해서 가격대가 약간 높은 편이니까 만일 저라면 NVMe보다는 차라리 SATA 3 방식의 높은 용량을 택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장점 파일 복사, 단점 아직은 높은 가격, 그만큼 높은 발열, 전력 소비는 그만큼 일을 하니까 조금 더 먹는 건 이해해줄 수 있다 치니까 빼고요. 4배속을 사용하면 SATA 포트 5,6번을 사용 못하는 거, 파일 복사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성능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블랙프라이데이 때 내심 2TB M.2 방식의 SSD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얘를 구입했거든요. 같은 돈을 주고 2TB M.2 SATA 방식, 1TB NVMe SSD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2TB M.2를 선택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